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루트패스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테크닉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이와이어 테크닉은 작업 속도가 빠른 편이기 때문에 많은 용접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테크닉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용접봉이 용융풀에서 분리가 된다거나 또는 용접을 멈출 때 약간의 실수로 인해서 키홀이 터진다면 골치 아픈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처럼 용접 도중에 용접봉을 놓치면 용접봉은 용융풀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백비드의 끝부분에 이런 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금 더 높은 전류를 사용했다면 더 큰 덩어리가 생기거나 또는 키홀이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용접을 재시작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연결 부분은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끝부분에 예열이 부족할 때 뭉쳐있는 덩어리 부분을 충분히 녹이지 못하면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연결 부위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의 핵심은 끝부분에 뭉쳐있는 덩어리 부분을 충분히 녹이는 것입니다. 이때 용접이 끝났던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열을 가한다면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용접이 끝났던 부분에서 10에서 15mm 정도 뒷부분에서 용접을 재시작하고 점점 더 열을 높여가면서 끝부분까지 녹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백비드가 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열을 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용접 전류를 조금 더 높이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키홀이 터지면서 백비드의 폭이 이전보다 넓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백비드보다는 조금 더 넓은 폭으로 백비드를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키홀이 터졌던 부분까지 덮어서 가리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전의 연결 부위보다는 조금 더 매끄러워진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전 백비드보다 백비드의 폭을 더 넓게 만들어서 키홀이 터졌던 부분까지도 완전히 덮었습니다. 이렇게 실수한 부분을 해결하고 난 후에는 용접 전류를 낮추고 재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접봉이 용융풀에서 분리되면서 키홀이 터졌을 때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홀이 어떻게 터졌느냐에 따라서 해결 방법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 보여드린 것은 레이와이어 도중에 키홀이 터졌을 때 해결하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차후에는 다른 종류의 실수들과 그에 따른 해결책들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